팝이나 힙합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극한까지 한번 재생을 해본다. 볼륨은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이제 아까 볼륨은 지금 제일 낮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낮게 한 거거든요. 근데 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단계 사이즈가 작은 걸로 하면 부담스러운 느낌이 확 빠진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품 선택을 하시고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저도 약간 이제 저 앰프가 그렇게 뭐 비싼 앰프도 아니고 사실 이제 220만원이면 100만원대 팔릴 거 아니겠어요? 이제 100만원대 앰프를 물렸는데도 물론 이제 소스는 좋습니다. 100만원대 1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앰프를 물렸는데도 이런 정도까지 소리를 나온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저희가 오늘 후기 행사도 할 텐데 아 실버는 별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플래티넘에 비해서 너무 별로더라. 그건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플래티넘에 비해서는 별로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얘가 판매되는 가격이 지금 100만원 초반이라는 거. 그건 이제 감안하면. 그리고 얘는 지금 화이트 마감인데요. 이제 무늬목 마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언하건대 동급 대비 그 무늬목이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나무 원런 마감이라든지 로즈우드라든지 그런 마감을 선택을 했을 때 동급 대비 그 마감 정도가 가장 고급스러운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만지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제가 모니터 오디오 실버만 제가 한 4개 세대, 5개 세대를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저 솔직히 뭐 제가 해외에 있는 평론가들하고 말 맞춰가면서 일하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나온 실버 모니터 오디오 중에서 가장 해외에서 평가가 가장 극단적으로 압도적으로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노라 하는 오디오 유명한 오디오 플러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오레오 제품을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100만 원 후반대에 판매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상황이 약간 이상하게 유통 시장이 약간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지금 100만 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보다는 좀 더 소리가 좀 더 그냥 깔끔 단정하면서 그냥 예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실버 200 같은 거로 선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